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사과산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네, 오늘은 고양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소식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경향신문의 이기환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인데요. 숙종께서 고양이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죠? 희민장씨로 유명한 게 숙종인가? 아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후궁도 많고 뭐 그러셨다는 거 하죠. 여성관계? 여왕한테 여성관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근데 보시면 그런 숙종께서 자기 부인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양이 집사 숙종의 퍼스트캣은 김손. 그래서 고양이는 여러 해를 길들였다 해도 하루아침만 제 비위에 틀리면 주인도 아는 채 하고 가버린다. 야, 이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고양이보단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고양이 가운데 대통령이 키우는 고양이라면 퍼스트캣이라고 한대요. 그런가 진짜? 야, 재밌네. 그러면 숙종도 고양이를 키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340여 년 전 조선시대 숙종 임금에게도 퍼스트캣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 김묘, 김고양이 또는 김손이라고 김묘. 근데 이거 문헌에 나올 정도면 진짜 사랑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그 성호사설에 숙종의 이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숙종대왕도 일찍이 김묘라는 고양이를 길렀다.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 고양이 역시 밥을 먹지 않고 죽음으로 명릉 곁에 묻어주었다라고 하네요. 와, 되게 충절이 강한 것 같은데 모르죠? 이 고양이도 수명이 다 했는지, 그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보면 아이고 안 나왔다. 네, 보시면 네. 숙종이 죽은 다음에 퍼스트캣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양이가 궁궐 분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것을 알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슬퍼하면서 위축됐다고 하고, 그래서 밥에 이미 마음이 없으니 고기인들 먹으랴. 그래서 김묘가 달려가서 빈소를 바라보고 통곡했다. 통곡 소리가 너무 서글퍼서 차마 들을 수 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눈물절로 떨구었네. 이런, 와, 되게 충절이 있는 고양이라고 묘사되어 있네요. 우리 집 강아지 몽금이 동금인 제가 죽어도 아마 고기를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죽어도 우리 강아지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김시민이라는 사람은 김묘는 공만하다가 결국 죽었대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진짜. 여러분, 고양이는 되게 영묘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김묘가 죽었대요. 20일 동안 공만하다가. 그래서 결국 비단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숙종에 능 가까운 길 옆에 묻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고양이가 인을 마음에 품고 죽음으로 주인에게 보답했다. 이거는 좀 인간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만, 한국이지만 어쨌든 이 고양이의 행동은 참 신기하네요. 그죠? 예.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한마디를 던졌다. 그래서 말세 사람들아, 이 고양이 보고 부끄러운 줄 알거라. 은혜를 저버리면 곧 난신 적자가 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 학원의 두타초라고 하는 곳에도 퍼스트캣 이야기가 쭉 나온대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면, 숙종이 고양이를 무척 아껴서 궁중에서 십수년간 길렀는데, 대궐에서 궁녀들은 이 고양이를 김손이라고 했고요. 항상 숙이고 엎드려 있다가 임금이 먹이를 던져줘야 먹었다. 그래서, 임금이 승하하자 고양이가 도령 곡을 하면서 뛰어다녔다. 예, 그렇게 지금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쵸? 예, 그래서 결국 뭐 숙종이 덕이 뛰어나고 지금 그 고양이가 인을 알고, 그죠? 의리를 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네요. 그죠? 어쨌든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 알려지는데, 이학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나오는데,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이 궁중에서 굶어 죽게 된 고양이를 발견해서 먹이를 주어서 살려냈다. 이때 살아난 고양이가 김손의 어미 김덕이었다. 그래서 김손은 어미 김덕의 은혜를 갚은 고양이였다.
그래가지고 숙종을 따랐다라는 지금 그런 전화, 뭐라 그럴까? 이 전설이 내려오네요. 그쵸? 예. 어쨌든,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서도 이 김손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숙종대왕은 고양이에게 김손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동네까지 미쳤다. 그래서 숙종이 김손을 엄청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기사를 쓰신 이기환 기자님은 끔찍한 고양이 집사인 숙종에게 할 말이 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 부인들과 신하를 아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치, 그쵸? 네?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런데 저는 숙종이, 신하들도 막, 그렇게 막, 막, 와서 막 귀찮게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물들 보다 보면 동물들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배신을 안 하잖아요. 배신을.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나 인간은 배신을 곧잘 하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더 아꼈을 것 같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숙종의 은혜가 김손에게는 미쳤지만, 임금을 모함하고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숙종은 환국 정치를 통해서 피해 숙청을 단행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는 거죠.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신료들을 퇴출시켰다가, 그죠? 뭐 했다가 이런 것을 많이 했죠. 또그 다음에 부인, 애꿎은 부인 두 명도 희생당하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장희빈 유명하죠. 장희빈도 중전으로 올랐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이고, 그쵸?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그쵸? 환국을 통해서 신료들도 많이 죽이고, 그쵸? 인현 왕후를 쫓아낼 때에는 가마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빨리 나가라라면서 버선 말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발로 찼나 보죠? 희빈장 씨도, 그쵸? 희빈장 씨도 죽일 때, 그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 진짜 입을 강제로 벌려서 사약을, 그죠? 세 사발이나 틀어 죽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숙종이 진짜 그 고양이를 사랑한 것은 알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인간에 대한 환멸 이런 것이 아마 그렇겠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인간한테는 가혹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다 인간은 다 여러 면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숙종이 고양이를 아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쵸? 예. 조선의 왕들이 어떠한 동물을 길렀고 어떤 걸 좋아했을지 이런 것도 알아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여러분, 오늘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혹시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